예, 일요일 출마 기자회견 이후로 3일째 연속 거리제 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개항을로 전략공천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좀 낯설고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3일째 밤 12시 가까이 또는 어제 같은 경우는 새벽 1시까지 쭉 돌아본 바에 의하면 보신 것처럼 너무 많은 분들이 열렬하게 지지하고 환영해 주셔서 외로움이랄까 우려 이런 것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개항 발전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인천이 박남춘 시장님부터 각 구청장들 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전에는 심판하는 사람을 뽑느라고 일꾼을 뽑지 못한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지방 살림을 맡는 일종의 정치보다는 행정에 가까운 영역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열망이 저에 대한 지지 또는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 주권자 국민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 소중하게 여기고 국민과 함께 한 약속을 비록 야당이 됐지만 국회를 통해서 입법권 행사와 또 국정 감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개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바대로 인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개항 테크노밸리를 제2판교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바꾸고 민주당을 혁신해서 진정한 정치교체를 해내면 우리 국민들의 삶도 훨씬 나아질 수 있겠다. 그 과정에서 이번 재보궐 해서 제가 선택받을 수 있다면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그 길로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농부가 도구를 탓해서야 되겠습니까? 뭐 호미를 쓰다가 또 쟁기를 쓰다가 또 괭이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뭘 쓰든 간에 우리 주인이 맡긴 농사 잘 지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출마하시고 나서 상대 경쟁당에서는 여러 가지 연고지 문제를 든다든지 여러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개항을 해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는 것이 갖는 의미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일꾼보다는 심판자를 선택했고 또 일꾼을 선택하고자 했던 많은 분들이 아직도 TV를 제대로 켜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정치는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조차 심판자들을 뽑는다면 과연 지방자치가 국민을 위한 자치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은 매우 의문이 듭니다. 이미 심판자를 한번 뽑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균형을 맞춰서 진짜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되고 또 일꾼과 심판자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자라기 경쟁을 하게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협력과 협치 그리고 통합의 정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일할 사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실적으로 증명된 후보들과 정치 집단을 선택해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고 저의 출마는 인천시 선거 포함해서 전국에서 과반수 승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민주당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들이 매우 역량이 있고 또 검증된 후보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이고, 그 패배의 책임은 제가 가장 크게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조차도 저 이재명의 책임이다, 이재명이 무한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정치적 위험도 있고 손실도 발생한다고 하는 거 분명하고, 우리 참모 가까운 분들 다 말렸지만 이재명의 정치는 책임 정치다. 제가 활로를 열어야 된다. 그 활로를 여는 과정에서 제 개인이 상처 입고 잃는 것이 있더라도 다 감수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이번 출마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깊이 보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 정도를 여쭤봤는데, 마지막 질문은,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재명한테 인천은 뭐뭐다, 이거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앞서서 오늘 나오신 후보님들도 다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박남춘 시장 후보님께도, 그리고 윤한 계양구청장 후보님께도,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께도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오늘 합동 유세죠. 합동 유세의 소감을 각각 세 분이 좀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응원의 메시지 하나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어느 분 먼저 하시는 게 좋을까요? 유세는 아니고 순회, 상가 순회, 지역 순회, 지역 순회.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서 우리가 광역 기준에 과반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인천이 바로 관건입니다. 인천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던져야 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는 각오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고, 또 제가 직접 선수로 참여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번에 우리 저희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단결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인천은 이재명의 책임을 다할 곳, 이재명이 무한 책임지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력을 다하겠고, 재보궐 지역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천의 시장선거, 구청장선거, 지방의원선거까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남춘 후보님, 그리고 윤한 후보님, 구청장 후보,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낮은 자세로 저희를 설명드리고 또 망설임 없이 저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지막 한 순간까지 정말 총력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 순회를 하면서 보니까 국민들께서 얼마나 우리 이재명 후보를 간절히 원했는지를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정말 본인은 정치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나온 이유를 오늘 거리의 시민들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천이 정말 큰 정치인을 만난 것은 행운입니다. 우리 그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천 시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책임지고 나선 길에 아주 그 책임을 함께 지는 자세로 큰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이재명이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온 곳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계양구청장 후보 이은환입니다. 그동안 우리 계양은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시는데 이번 선거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오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같은 그런 지지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도감을 갖고 우리 계양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후보님이 오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환교 테크노밸리 이 경험을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를 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에 정말 적임자가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박남춘 시장님과 힘을 모아서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를 아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선봉자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실 때!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